오늘은 벌써 세 번째 날이죠. 셋째는 아까 여기 나왔듯이 제사의 목적, 종류, 의미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사는 정말 우리 한국에서도 이 유교적인 전통에 의하여 제사를 많이 지내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집안에 종손이어서, 9대 종손입니다. 종손이어서.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1년에 제사를 한 15번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뭐, 5대주까지 드린다 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게 돼서 그 번거로움을 면하겠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또 재림교인이 되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에게, 살아계신 어른들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 1년에 한번 아주 합동으로, 말하자면 제사를, 우리 말로는 이제 조상 추모 예배를 드릴 테니까 다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어른들께서, 이 아들아, 우리는 죽어도 잿밥 한 그릇 못 얻어먹겠다. 그랬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못 얻어 잡수시더라도 생전에 오셔서 많이 잡수십시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제가 이제 소위 이제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된 이후로 제사를 모셔야 하는 그 멍에를 벗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제사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제사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할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 오늘 한 시간에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그 분량을 소화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 왜 드리는지, 성경이 말하는 제사, 유대인들이 드려왔던 제사, 또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제가 여기 생각하는 대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잖아요. 감사제는 참 좋은 거예요. 내가 뭐 죄를 굳이 지었어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죠? 오늘 내가 어떤 축복, 특별한 뭐 일이, 좋은 일이 생겼어. 뭐 우리 집에 아이가 났어. 뭐 손자가 났어, 아들이 났어, 뭐 이웃집에 또 좋은 일이 생겨서 같이 뭐 이렇게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자에게 대한 감사예요. 우리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이미 살아있는 자체가 뭐예요?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참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뭔지 아세요? 오늘이?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맞이하기를 바라던 내일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 많아요. 또 오늘 죽은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 순간까지 살아 있기를 원했지만 놓쳐버린 그 시간이 우리의 오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아주 감사해요. 둘째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과거에 받은 구원이지만은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자에 대한 감사,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자, 그리고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뭐 성령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면 찬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표현이에요. 둘째는 사죄,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그런 사죄의 방법으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 내가 큰 죄를 지었다. 그걸 용서받기 위해서 소한 마리 가지고 갔잖아요. 좀 이따 이제 공부합니다마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 또는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굉장히 값이 비쌌어요. 소한 마리 얼마, 값이 얼마예요?
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죄 하나 큰 죄를 지으면은 소를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갖다 바치하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비싼 줄 알면 죄를 안 지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빈다는 뜻에서 사죄. 그때 사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죄가 있어요. 이 사죄는 죄를 용서하는, 사죄해 주십시오 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사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속자의 표상을 제물로 드립니다. 나를 구속하실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를 지고 가시니까 그 표상으로서의 제물을 드려요.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 한 마리 드리려고, 가난한 사람은 죄도 못 짓는다니까. 그렇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갖다가 바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가 얼마나 비싼지, 다시 말해 나쁜지를 학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더 자세히 말할 수 있겠지만은 뭉뚱그려서 자 두 마디만 감사의 표현 하나는 뭐예요? 사죄의 방법 이렇게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사죄란 두 단어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사죄할 때는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하여 당신에게 사죄합니다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나 당신의 사죄를 받아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면 밑에 사자를 써요. 밑에 사자는 용서한다는 사자예요. 용사는 용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예요. 내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할 때는 요 사자예요. 자, 990부터 해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제사를 하도 많이 들다 보니까 좀 뭐가 생길까요? 꾀가 생겨요. 아,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제사 지내면 다 해결되는구나. 옳지. 죄를 왕창 지어가지고 제사 한번 지내면 되나 보다 해가지고 큰 죄를 지어도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제사를 오용,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인간인지라 다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기 곤란해요. 여기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 말씀 있어요. 요즘 이사야에서 우리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좀 길지만 제가 읽겠어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야, 나 실컷 먹었다. 이제 치워라. 뭐 하는 잡수는 아니지만 이제 표현이에요.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제물 여기 있습니다 하고 탁 이제 과시하러 와요. 예? 그건 진정한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건 가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문지방만 따른다 그거예요. 이제 오지 마라. 예, 그 따위로 하려거든. 제사를 오용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뭐를 행하는 것이? 악을, 죄를, 죄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즐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여, 야, 너 가만히 내가 참 피곤하다. 부담된다. 하지 마라. 쓸데없는 거. 말하자면, 제사를 폐지하라고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 제사를 그만해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 따위 제사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월삭 지키거나 안식일 지키거나 하지 마라. 죄를 지금 제가 안식일에 가서 예배하고 헌금 내면 된다. 이런 식은 아니다 그거야. 그렇게 하려거든 안식일에 아예 오지도 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또 회개를 하긴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런 그 따위 제사는 집어치워라 하는 그런 표현은 뭐 저의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 제사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사를 오용하는 사람들, 우리는 제사나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그런 목적으로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사가 아주 형식화됐어요. 앞에 오형이나 뭐 조금 이제 닮았지만은 진정성이 결여되고 거칠어로만 드리는 제사. 거칠어로만 드리는 제사. 뭐 나쁜 악을 행하진 않았지만 와가지고 진정성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할 때 찬양하는 모습을 조금 보십시오. 뭐 예배 시간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의 찬미할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뭐 어느 나라라고 말하지 않지만 외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예배 시간마다 이분이 찬미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오늘 막 그런 거 하지. 그 다음 하시는 분이 또 그래요. 그게 상습적이더라고. 그건 뭐 노래를 못해서라기보다도 그 예배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남의 나라 사람을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에 있다 봅니다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라 그거예요. 제사의 개혁을 일으키라 그거예요. 여기 시편에서도 우리 시인이 말하고 또 뭐 시인이 말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옮기는 것이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모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고 어떤 제사요? 어떤 제사요? 형식화된 제사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드리는 물건보다 훨씬 더 값진 제사다 그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제사의 목적이 내가 지은 죄를 탕감받는 거거든. 그러려면 내 지은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 통한이 있어야 돼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신 날. 이 보세요. 노아리게 소한마리 갖다 바치는 것보다 주여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게 참된 제사고 진정한 제사인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진정으로 드리면 받는다 그거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캐캐묵은 제도처럼 보이는 이 성소 문제, 제사 문제를 공부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본받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뭐 대화 다 거두절미하고 요 부분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마리아 여인 보고 여자여. 우리가 지금 뭐 누구 보고 여자여 하면 굉장히 아주 뭐랄까 무리하게 들리지만은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것은 아주 정중한 말입니다. 여자여.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뭐냐면 그 사마리아 그 바로 옆에 있는 산 그리심산이라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멀리 다 보이고 그 앞에 있는 우물도 보입니다. 아래 저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사마리아 여인들이 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걸 섬기고 있었어요. 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뭐 길게 주석 설명하지 않아도 아직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진정으로 참되게. 그래서 우리 안식일에 우리가 빠지는 딜레마가 있어요. 자, 안식일에 누구 만나러 합니까? 누구 만나러요? 예? 목사님 만나러 옵니까? 장로님 만나러 옵니까? 또 친구 만나러 옵니까? 다 만나러 오지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또 교회할 때, 아, 오늘 누가 오시면 참 반갑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오늘 누가 올까, 안 올까. 그 사람이 아팠는데, 뭐 이러면서 와요. 그래, 오면 막 반갑고, 아, 어떻게 지내느냐고, 막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뭐, 한 주일 동안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것이, 뭐, 어떤 때는 필요는 하지만, 조금 삼아가지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개인적인 문은, 얼른 이제 잘 지냈습니까? 하여튼 좋지만은, 뭐, 너 며칠 전에 집 샀지? 그 집 좋더냐, 어떠냐? 또 뭐, 너 어디 갔다 왔다는데 가서 누구 만나고 무슨 일 하고 왔느냐? 이거는 그날의 성격에 또 예배라고 하는 특수한 활동에 그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참는 게 참 좋아요. 그죠? 참는 게. 진정으로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사의 종류. 예, 제사라고 한자 읽습니다. 제사. 성경에 끝에 제자가 붙어 있는 제사의 종류가 몇 개 있느냐면 18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이게 모두입니다. 찾고 찾고 또 찾고 찾고 찾았어요. 18개 있어요. 이 하나하나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며 지나가겠습니다. 자, 번제 있고 소제 있고 설명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가운데는요, 감사제는 화목제를 다른 말로 읽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같은 제사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 한참 이따 나오는 13번의 수은제. 자, 수라는 말은 보답한다,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수. 은은 은혜에 대한 보답의 제사. 그게 감사제예요. 그게 화목제고.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 원어로서는 다 똑같이 셸렘이에요. 셸렘.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냐? 감사제는 화목제의 난외주의에 나오는 말이고, 수은제는 나중에 열왕기에 나오는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른 말로 번역했냐? 성경에 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번역된 거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번역할 때 성경 한 사람이 처음부터 다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오경은 누가 번역하고, 뭐, 그 다음에 역사서는 누가 번역하고, 역사서 중에서도 열왕기는 누가 번역하고, 역대는 누가 번역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한 사람이 처음에 달라가지고 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한 것이 그거 막 굳어져가지고 다음에 바꾸기는 힘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감사제를 이제 중복된 것이니까 기본 제사 5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요제와 고제입니다. 이 요자가 무슨 요자죠? 흔들 요자. 요동한다 할 때 요자예요. 요지부동, 요동할 때 그거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좀 이따 설명합니다. 막 흔들어. 그 다음에 거제는, 거자는 무슨 거자입니까? 네, 우리 군대 가면 격려할 때 이렇게 하는 격려를 말해요. 거수경례. 거라는 들 거자입니다. 거수, 손을 들어 하는 격려, 거수경례. 그 똑같은 들 거. 예, 예물, 재물을 이렇게 들어 드리는 제사, 거제. 그 다음에 전제라는 것이 나와요. 전제는 액체로서 드리는 제사를 모두 전제라고 합니다. 액체가 뭐 있을까요? 포도주. 그죠? 또 뭐 유향,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전제라고 합니다. 이 전자가 좀 잘 안 쓰는데, 이 옆에 이렇게 하면 정나라 정시, 정자이고, 그 옆에 이거 없는 거예요. 여기 누가 정시 계십니까? 전. 그 다음에 열 번째,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통틀어서 화제라 그럽니다. 화제. 그 다음에 상번제는 이 번제와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항상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 그러고 이거는 이제 그 외에 다른 이따 음식 드리는 번제도 번제죠. 그 다음에 낙헌제예요. 자, 한자를 보면 뜻을 알 수 있죠. 낙자가 무슨 날짜입니까? 즐거울 낙. 헌자는 무슨 헌자예요? 바칠 헌. 헌신 헌금 할 때. 즐겁게 바치는 제사. 그러니까 어떤 일이 특별히 있었을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감사제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원제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위임제. 위임제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밖에 없지만은, 어제 이야기한 대로 레위기 8장에 제사장을 위임할 때 위임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사의 종류만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제. 서원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서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서원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나시린의 서원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 서원제이고 매년제가 있어요. 매년제는 뭐 사무엘서에 나오고 몇 군데 나오는데 이것은 매년에 정기적으로 한 해 한 번씩 가서 드리는 제사 매년제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 제사를 매년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딱 한 번이 나오는가 절기제라는 말이 나와요. 절기제는 특별한 제사가 아니고 절기에 드리는 제사를 통칭해서 절기제라고 했습니다. 절기가 많아요. 절기가 뭐 7개, 한 7개나 있어요. 나중에까지 포함하면 한 10개쯤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에 언급된 관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관자요, 무슨 관자입니까? 관. 농사 지을 때 관계, 물 대는 거 있잖아요. 관계 시설, 관계 사업. 여기 관자가 물댈 관자입니다. 물을 갖다 부어넣는 거 그걸 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전제의 다른 말입니다. 전제 아까 액체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이 관제는 이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신약에만 두 번 사용됐습니다. 자, 뭐 여기 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이 방송은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 뭐 그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여러 교회가 우리가 똑같이 사경하고 있어요. 그게 그분들이 이걸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같이 소개합니다. 번제는 그야말로 번하고 번하고 같아요, 그죠? 요거 태울 번자예요. burnt 태워서 드리는 offering. 이건 뭐 어느 성 영어 성경을 봐도 전부 burnt offering입니다. 둘째, 소제. 소제는 식물로서요. 식물. 식물이라는 것은 동물 식물 할 때 식물이에요. 식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 소자가 여러분 아시죠? 소 들어가면은 주로 뭐예요? 소복 하면 뭐예요? 흰 옷이죠. 복잡하지 않은 옷. 소식. 우리 사찰에 가면 스님들이 잡수시는 그런 음식을 소식, 그러니까 육류가 뺀 그런 소입니다. 이 소제를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아주 오래된 번역이 있어요. 1611년에 나온 영국의 킹 제임스 2세 왕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번역인데 아주 잘 번역됐어요. 1611년 지금부터 400하고도 한 10년 전에 번역됐어요. 그 번역에 이 소재를 뭐라고 했냐면 meat offering 그랬어요. 예, meat는 뭐예요? 중학교 3학년 다 아는 단어. 뭐예요? meat, 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할 때 고기. 고기 제물이에요. 제사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말하는 소재하고 내용이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전혀 반대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영어로서는 meat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가 아니고 그냥 식사, 음식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뭐 주로
예매. 고기 많이 안 먹을 때니까. 근데 그 400년 지난 오늘에 와서 미트 오프링 그러면, 어? 이거는 고기 없는 재산인데, 고기 재산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한 100년 전부터 나오는 모든 영어 성경 번역은 미트를 안 씁니다. 왜? 오늘날 뜻으로는 그게 맞지도 않으니까요. 그래,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번역은 meal, 요거 아주 비슷하게 L만 바꿔, T만 바꿔서 meal offering. 요즘 밀은 뭐 또 식물만 먹는지 않고 동물도 먹으니까 그것도 안 좋다 해가지고, 예, grain, 뭐 곡식, 나달 그냥, 곡식 제사라고. 어떤 사람은 cereal offering, cereal 아시죠? 이렇게 다르게 각각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 peace offering 또는 communion offer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제도 뭐 똑같으니까 peace offering 또는 communion. communion 것은 친교, 교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sin offering이라고 그러고, 아주 근래에 어떤 학자들은 purification offering. 이 속죄, 죄, 제사. 이거는 뭐요? purification은 뭘까요? 깨끗게 함. 결, 정결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설명이 있다 합니다. 속건제는, 이게 건자가 무슨 건자면 허물건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죄를 속하는 제사이고, 요거는 허물을, 허물이 영어로 trespass. 뭐 좀 잘못한 거. 그 다음에 근래 와서는 guilt. guilt는 큰 어떤 죄보다도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그 정도의 죄. 이것보다는, 죄보다는 좀 정도가 연한 그런 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trespass offering 또는 guilt offering.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들으니까 wave offering. 거제는 들었으니까 heave offering. 전제는 마시는 거, 물이니까 drink offering. 또는 조금 더 고상한 말로 lib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제는 offering by fire. 불로서 드리는 제사. 맞죠? 상번제는 항상 드리니까 continual. 계속해서 드리는 또는 정교적인 burnt offer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헌제는 free will. 즐겨 드리는 제사, free will offering이 됐고, 수원제는 아까 노란 거 갖다 그랬지 않습니까? 화목제하고, 역시 peace offering 또는 communion offering. 위임제는 consecration, 어제 했죠? consecration. 뜻이 뭐라고요? 손을 채우다. 위임하는 거예요. consecration 또는 ordination offering. 그리고 서원은 우리가 명세하는 거니까, vow. sacrifice offering. 그리고 매년제는 매년이니까 yearly 또는 annual sacrifice. 그리고 절기제는 appointed 또는 solemn feast 이렇게 말합니다. appointed는 정해진 때 그렇게 드리는 offering. 그 다음에 관제는 drink offering 또는 libation 이렇게. 자, 영어는 그렇고. 자,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번제. 번제는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190회 사용됐어요. 번제. 아, 번제. 제일 처음 있는 것이 창세기 8장 20절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라. 또 뭐, 번제단이 나오고 번제물도 나오고 합치가지고 약 264회 번제라는 말이 다 들어가요.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무엇이든지 다 태우면 다 번제냐? 그건 아니에요. 동물을 태울 때만 번제라 그럽니다. 제물로 사용된 동물의 종류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뭐고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비둘기는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에 이제 나오지만 합쳐가지고 비둘기예요. 이 네 가지만 번제의 제물로 사용되어가, 이것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제사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있었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진 제사가 번제예요. 예? 그 다음에 소제라는 말은 133회에 나오는데, 식물, 동물, 요거는 동물, 요거는 식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곡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기름 같은 것은 전제인데,
이것도 이제 곡물에서 나온 것이니까 예, 같이 드리는 전제와 함께 드리는 소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이렇게 70번 나오고요.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제 똑같은 거예요. 감사제라면 13번 나오고 수원제는 3회밖에 안 나오지만 소와 양과 염소 등을 예,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제한됐어요. 속죄제는 97회 나오는데요. 송아지나 수염소나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큰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큰 죄를 지었을 때. 예?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뭐 물건을 어디에 뭐 크게 손실을 입혔다든지. 그 다음에 속건제는 허물인데 33회 사이드에 드리는 제물은 숫, 양, 염소, 비둘기, 또 고운 가루 등등 이거는 예, 같이 소제와 번제를 같이 드렸었는데 속건제하고 속죄제를 분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따가 또 분간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제라는 말은 19번 나오고 재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곡물의 이삭을 주로 드릴 때 처음 추수가 됐을 때 지난 겨울 동안에 꽁꽁 얼어붙어 있다가 땅에서 곡물 이삭이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었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죽음의 땅에서 생물이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었으니 그걸 첫 이삭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오 하나님 죽음의 땅에서 부활한 것 같은 이 새 생명체가 나와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삭을 갖다 흔들었어 갖다 봐요. 곡식 단을 막 흔들면서요. 상상해 가죠. 막 고맙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예배라고 제사를 가는 엄숙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기쁨으로 막 예? 다윗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예배하면서 막 춤도 추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민족 정서가 하나님 앞에나 뭐 제사 드릴 때는 너무 이렇게 암석한 것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막 흔들었어요. 막 고함도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갔죠? 거제! 27번 나왔는데 손으로 높이 흔들어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동물의 다리, 그 다음에 떡 같은 건 막 흔들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는 60회 나오는데 액체 기름을 드는 제사 포도주와 감람류 같은 것들을 드는데 이거는 단독으로 드러지기보다는 다른 소제를 드릴 때 특별히 곁들여서 드렸습니다. 이 전제는 화제는 68회 나오는데요. 번제단 위에 물살을 드리는 제사 동물을 했어요. 동물을 했는데 이건 뭐 방법이에요. 화제로 드렸다. 가령 뭐 거제를 뭐 가령 번제를 화제로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번제는 17번 나오는데 민수기 28장 29장에 주로 나오면 매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낙헌제는 6회 나오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들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는 제사인데 소와 양과 곡물 또는 유교병을 제사로 드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언제는 3번 나와요. 은혜에 감사하는 아까 화목제와 같은 것이고 위임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예레미 7장에 제사장 위임식에 따른 제사이고 서원제는 네 번 나와요. 서원 서약에 따른 제사입니다. 매년제는 사물의 상만 나와요. 연례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절기제 그다음에 절기제는 연중 각 절기에 따른 제사. 이것은 뭐 단독 제사가 아니고 절기 따라 제사 드리면 그 다 절기제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관제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2장 17절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두 번만 딱 나오는 신약 용어예요.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피 흘리는 성교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구약의 전제와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관제로 부음이 되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요. 관제로 부음이 되고 부음이 된다는 말은 내 피가 내 몸속에서 부어져서 말하자면 피를 토하든지 목이 베어가지고 피가 막 끓어나오는 그걸 이게 관제라고 그랬습니다. 관제 제물이 된다고.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죽을 걸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로마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거기 바울 교회 가면 바울이 선교했던 그 터가 있어요. 자
이런 제사 제물 외에 제물이라는 것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인데 아주 예외적인 제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참새입니다. 참새는 보통 제사 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용됐냐면 여기 보는 대로 레위기 14장에 레위기 13장에 뭐냐면 문둥병에 관한 규례가 쫙 나와요. 어떤 사람이 뭐 이마에 뭐가 점이 생기거나 몸에 뭐 생기거든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문둥병이면 격리하고 아니면 돌아가라. 뭐 레위기 13장은 온통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주의 은혜로 또 낫기도 하잖아요. 나을 경우에 거쳐야 할 그 통과해야 의뢰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다루는 것이 레위기 14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나라의 규례는 이러하니. 하나님은 이런 문둥병에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뭐 미리암 같은 사람은 문둥병에 걸려도 나았잖아요. 그죠? 미리암. 그다음에 이사야에 나오는 우시아 왕은 문둥병에 걸려 가지고 낫지 않고 한 25년 동안 고생하다 죽었어요. 그러나 나으면 정결케 되는 나라의 규례. 곧 그 사람을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보이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캠프에서 나가서 진짜 왜 격리 철저한 격리예요. 이제 우리가 요즘 굉장히 격리해가지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전염병, 전염성이 강할수록 격리를 많이 해야 합니다. 문둥병은 이미 일찌감치 모세 시대 이미 격리했어요. 예? 집안이 다 떠나가지고 공동사회로부터 떠나 있다가 진찰할 때도 그 사람 나왔다 하지만은 나가서 진찰할 것이요.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상처가 다 나았으면 나은 것이 확실하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두 마리와 정한 깨끗한 새 뭐 독수리나 이런 거 말고 레위기 10장에 보면 새가 아주 부정한 새 종류가 쭉 나오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 그게 뭐 닭 같은 건 속하지 않은 새가 정해요. 그죠? 비둘기도 정하고 또 참새 요 새가 바로 참새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제일 많은 새가 무슨 새죠? 참새. 참새예요. 그래서 새는 새 중에 새고 가장 흔한 새입니다.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새를 히브리 말로 지포르라고 해요. 지포르. 지포르는 새도 되고 참새도 돼요. 정한 산새 두 마리, 참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한 하나는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 남아있는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첫 번째 새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아서 날아가게 하라 그랬어요. 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아마 몇 년 동안 이렇게 격리돼가지고 있다가 참 하나님 은혜 눈을 보니 다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차 쫓아가서 제사장에게 확인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이 문둥병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생활을 했어요. 격리돼가지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왔는데 뭐 돈이 있어요? 소를 갖다 잡으라 하면 어디 가서 소를 잡합니까? 소를 뭐 훔쳐가라고? 이 딱한 형편에 있는 문둥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장 자비롭고 참 이 정말 자애로운 처사가 참새 잡는 거예요. 참새. 참새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두 마리예요. 참새 두 마리. 우리나라 참새 하고 조금 색깔이 좀 짙죠. 좀 통통하고 하여튼 참새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비싸다는 말이에요. 허라단 말이에요. 가장 값이 싼 새예요. 그래서 참새는 가장 훈한 새이고 가장 허한 새예요. 에? 그래서 문둥이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야 참새 두 마리만 주면 공짜로 얻을 수 있고 또 돌팔매지만 잘하면 참새 두 마리 정도 잡을 수도 있어. 그죠? 제가 어릴 때 참새 참 많이 잡았어요. 잡아 먹기도 했어요. 어릴 때. 그 삼태기 있잖아요. 이렇게 삼태기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해. 이게 딱 구워놓고 여기다 곡식을 갖다 놓으면 참새가 막 뭐 열 마리, 스무 마리 막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이렇게 하고 우리 문구멍을 내다보고 참새가 많이 있으면 그걸 탁 잡다니면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내가지고 손 넣는 사이에 또 재빠른 녀석들은 또 도망가고 내 손에 잡혀가지고 뭐 구워먹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참새 참 맛있더라고. 이제는 뭐 거의 잊어버렸지만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나라도 잡을 수 있는 새다 이 말이에요. 그 문둥병이 나왔는데 뭐 큰 재물을 요구하면 하나님 너무 하셔. 하나님 자비롭게 이 두 마리 잡아가지고 한 아싸는 한 아싸는 요즘 돈으로 하면 뭐 천 원도 안 됩니다. 한 500원밖에 500원만 줘도 두 마리 사는데. 그런데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미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돌보신다. 요즘 영어로 하면 care 한다고 해요. care 하세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마리를 뭐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한 마리는 잡아야 돼요. 어디다가 잡아요? 뭐 흐르는 물 위에 가서 잡아야 돼요. 흐르는 물 위에 갔다가 질그릇을 가지고 가서 흐르는 물 위에다 질그릇을 들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칼로 맥을 따고 잡아요. 저 참새 잡아봤어요. 참새, 여러분, 참새 피가 많아요? 적어요? 예? 피가 거의 없어요. 참새 피가 거의 없어요. 그냥 약간 묻어있을 정도예요. 약간 묻어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참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새 중에서 특별히 새 발에 피가 많을까 적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분량이 아주 적거나 보잘것없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새 발의 피라 그래요. 새 발의 피란 말은 그때 쓰는 거예요. 한자로 하면 유시가 조족지혈이라 그러대. 새조자 발족자 지혈이라. 그래서 이런 뭐야 질그릇 갖다가 물 흐르는데 거기에 넣고 그 한 마리 새를 딱 잡아가지고 피를 거기 받아. 몇 방울일까? 한 방울 아니면 두 방울밖에 없어요. 많아봤자 서너 방울밖에 없어요. 한 마리 잡아도. 그래가지고 그 질그릇을 깨쳐서 피가 그 물에 흘러가게 해요. 왜 물로 흘러가게 합니까? 여기 참새는 죽는 참새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문둥병 환자였어요. 죄의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문둥병 깨끗이 낫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고침을 받은 문둥이가 됐어요. 맨날 우리 고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의 문둥병을 없애준 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이 죽은 참새의 피예요.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물에 이제 내려가게 한 것은 그 피가 강물을 통하여 흘러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시냇물에서 큰 강으로, 큰 강에서 바다로, 바다에 가면 오대양으로 다 그 피가 쫙 퍼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5대양 6대주의 모든 문둥이들의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뭐 한 대박밖에 안 되는 피라도 다 할 수 있음을 이 작은 핏방울 몇 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이제 나머지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들에 놓아가지고 날아가게. 야, 이 녀석은 좋다고 날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 생물은 좋다고 날아가지만 그건 또 하나의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참 어리석은 해석이고 저는 그 해석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참새 꼭 이 경우에만 바쳤던 참새입니다. 자, 5대 기본 제사를 좀 더 5대 기본 제사 뭐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요. 이 번제를 히브리 말로 올라 그래요. 올라. 왜 올라라 그러냐면 올라는 올라간다. 우리말하고 같아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예, 양을 막 태우니까 뭐가 올라가요? 연기와 냄새가 올라간다고 올라예요. 예? 모든 제사 중에서 대표적이고 중추적인 제사입니다. 가장 오래된 제사 방법이며 노아가 드렸고 아브라함이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할 때 번제가 거기 들어가고 욥도 1장 5절에 보면 자녀들 수만큼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아주 오래된 제사예요. 최초기 수세기 동안 유일한 제사법이었고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해주고 속죄를 위한 매일 들어지는 제사였고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으로 바쳐졌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를 지은 자의 그 죄가 안수를 통하여 그 제물에 어떻게 해요? 옮겨졌어요. 전이 된 상징적으로. 양이 내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양이 제가 뭔데? 그죠? 그러나 이 양이 가리키는 그분 세상 죄를 지우고 간 하나님 어린 양 그분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함으로 죄를 정가시키고 그 다음에 죄인이 몸소 죄물을 처음에는 잡았어요. 그러나 후대에 와서는 제사장들 제물을 또 맡아서 잡아가지고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고통과 속죄의 죽음을 표상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갚아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는데 그게 잘 됩니까? 예? 양 잡고 소 잡는 거요. 보통 사람 못해요. 제가 어릴 때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닭도 많이 잡아봤어요. 집에 닭을 많이 키우면은 제가 고등학생 때도 닭을 잡았는데 이 닭이 때때로는 막 퍼덕거리고 도망가면 이게 목에 상처를 입고도 온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날아가서 퍼덕 피를 돌아요. 잘 못 잡아 서툴어서. 예, 손은 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제사장이 이제 전적으로 하게 했답니다. 자, 번제는 이런 제사이고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단을 우리는 번제단이라 그래요. 번제단이 5규빗, 가로 세로 5규빗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이에요. 3규빗에 1.5미터예요. 1.5미터 이 정도 되죠. 우리가 제 키가 뭐 1미터 한 67, 8 되는데 그쪽에 이렇게 많은 데요. 그런데 이런 높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제 키만큼 된다면 이걸 잘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높죠? 그래서 밑에 좀 단을 놓고 올라가서 했어요. 이 높이가 3규빗인데 거기에서 절반 되는 점에 여기다가 석쇠 같은 여러 가지 뭐 성경에는 용어가 없지만은 학자들은 화상 불화자에다가 책상하는 상자 불이 올려져 있는 상 화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열에 있어야 공기가 통하고 재물을 얹었을 경우에 잘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뿔이 있었어요. 뿔 다 노수로 만든 뿔이 있었는데 뿔은 1차적인 용도는 뭘까요? 시편 118편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또는 밧줄로 희생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렇게 여기다 이제 양을 물론 죽은 양이지만 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 막 불이 올길 올라오면 이게 생체가 돼가지고 막 얘는 오징어 구워봤죠?
막 오그라지다가 팍 튀어나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 다리 막 끄거다 놓으면 그냥 지글지글 타다가 팍 하게 되니까 밧줄을 묶어가지고 다리에 뿌리래요. 잡아맸어요. 고정시키라. 헌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둘째는 이 뿌리 상징하는 의미 때문이에요. 뿔은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뿔. 그렇죠? 그래서 속죄의 능력이 있음을 이 번제단이 가르쳐 줬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 마리 양이 이제 번제를 위해서 잡혀왔습니다. 레위기 4장 29절을 보면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지금 안수하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번제소라는 말이 여기 29절에 딱 한 번 사용됐어요. 다른 것은 양 잡는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하하, 뿔에 바르는 것은 이 죄인의 죄가 속해지는 그 힘이 있음을 상징으로 말하죠. 바르고 나머지 피는 여기다 뿌렸어요. 여기가 번제단의 바로 북쪽에 있던 속죄소입니다. 예, 이 그림, 아까 우리 여기 광고하는 그 포스터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예, 이제 이 제사장이 뭐 갖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번제 모습. 자, 둘째 소제는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민하라는 오늘 원래 뜻은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물 또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meal offering 또는 grain offering 또는 cereal offering 한다 그랬죠. 제임스 왕에게 meat offering은 잘 안 된다 그래요. 고기 없는 제사, 채식 제사를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물로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복잡한 고기 같은 건 없었어요. 그리고 무교병과 고운 가루는 같이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 소금을 뿌린 것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진설병상에 찾아졌고 후에는 성만찬 예식의 그 뜻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아까 얘기했던 셸렘이라고 해요. 셸렘은 이 우리가 잘 아는 샬롬과 같은 어원에서요. 샬롬, 평화. 그죠? 그게 평화제 또는 화목제입니다. 우리의 화평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제사이고, 평강의 왕 되시고,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에베소에도 말했고, 뭐, 요한 1세에도 화목제물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도모하는 제사,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그래요. 하타트란 말은 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죄라는 말과 속죄제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이상하죠? 히브리어는 그래요. 하타트 하면 문맥으로 봐서 이게 죄인지 속죄제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응? 죄를 의미하므로 죄제사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죄제사죠. 속죄제가 죄는 반드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하다때는 하다때가 필요해요. 모든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하나 있어요. 레위기 4장 12절에 그 송아지의 전체를, 그러니까 속죄제로 드린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어디 가져갔어요? 진 밖에 멀리나 가져가서 해라. 왜?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그 밑에 6장 25절을 보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거룩한데 왜 바깥에 내 가져가냐? 앞으로 언젠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드러질 그분이 진 안에서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 영문을 막 진 밖에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 은혜스러운 구절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곳이 골고다가 성 밖에 있었어요. 그 짊어지고 성 안에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것은 레위기 4장에 있는 진 밖으로 나가는 것의 예언적 성취입니다.
그다음에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guilt offering 그런데 속건제와 속죄제의 명확한 구별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대체로 범죄의 결과에 있어서 배상 또는 반환이 가능한 것은 속건제이고 반환 안 되는 거 있어요.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반환해요? 그러나 쌀을 한 가마니 훔쳤다 반환할 수 있죠. 예, 그건 속건제예요. 조금 뭐랄까요? 예, 조금 작은 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레위 6장에 보면은 그가 축낸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 보내고 갚아주고 그 다음에 제사를 속건제로 드려. 5분의 1 쌀을 5가만 훔쳤다. 얼마 갖다 보상해야 돼요? 6가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런 제사입니다. 속건제 희생의 피는 범과 자체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일정량을 더하여 갚아주면서 그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줍니다. 참 우리가 다 갚아주고 나면 참 좋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심을 위하여 그가 우리에게 속건제물로 드려졌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속건이요. 우리 주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이사야 53장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도 되지만 우리의 속건제도 되신다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어떤 학자가 그 여자 학자인데요. 헨리에타 미얼즈라고 하는 여자 학자 아주 재밌게 이렇게 했어요. 번제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종을 의미한다. surrender. 절대 복종이요. 번제 태워가 죽으니까. 버둥거리면 탈 수 없잖아요. 소제는 뭐야? 공물로 드린 거니까. 그리스도의 생에 나타난 그분의 봉사. service. 공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은 그분이 죽음이 아니고 살아서 한 봉사를 상징한다. 화목제는 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평온, 화목 평안, serenity.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위한 그분의 대속, substitute, 대속, 대신 죽음당한 것을 말하고 속건제는 우리의 허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충족, satisfaction. SSSS 이분이 아마 많이 연구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연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일리가 있어요. 확실하게. 또 5대 기본 제사의 의미와 상징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번제와 소제는 헌신을 가리키고 화목제는 감사를 가리키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용서를. 맞죠? 아주 잘 됐어요. 그중에 번제는 완전한 죽음의 그리스도이고 소제는 완전한 생애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주 좋아요. 예? 왜냐하면 소제는 태워 죽이거나 뭐 칼로 하지 않고 예, 곡물로서 드려지는 것이니까. 그의 삶을, 그 다음에 번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화목제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 아까 커뮤니언 했죠? 그 화목, 피스. 예, 우리를 묶어주시는 예, 그리스도의 제물. 속죄제와 속건제는 둘 다 용서인데 속죄제는 범죄, 큰 죄에 대한 용서이고 속건제는 범과 이 허물건자에 대한 죄보다는 좀 더 약한 죄에 대한 용서를 가르친다. 이것도 뭐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만드는데 아주 그래도 돼요. 자, 시간이 이제 많이 갔습니다만은 제사의 역사와 이제 신학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원제사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Proto sacrifice. Proto란 말은 첫 번째 어떤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 가죽옷은 가죽옷은 어디 무슨 뭐 무명옷이 아니잖아요. 가죽옷은 뭐야? 동물이 죽어서 남긴 가죽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 가죽옷이 도대체 무슨 짐승의 가죽일까?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 가죽옷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가죽옷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책과 수치를 덮기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하신 짐승이 바로 양이에요. 첫 번째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본으로 보여주신 제사예요. 예?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그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드려진 첫 제사는 기록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 연락되지 않는 제사, 땅의 소산,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건 아닌데 피가 없으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지고 옷도 입혀 붙여서 내보냈는데, 이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연락된 제사는 아벨이 들은 양의 첫 새끼를 피를 흘린 제사. 피, 피 흘림이 없은 적, 속죄함이 없다. 피는 아주 중요해요. 물론 다른 제사도 피로 따라 지었지만은 원 제사는 피를. 그 다음에 노아의 제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0절 홍수의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들어졌는데 정결한 새를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부조들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고 이삭이 제사를 드렸고 야곱이 제사를 드렸고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의 역사예요. 성경에 나타난 것만으로서의 역사예요. 자, 이 가지고 입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입고 나갑니다. 누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고개를 못 들어. 그죠? 하나님께 부끄러워가지고 쫓겨나.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그룹과 그룹.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염검.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선생님 그림을 그렸는데, 그럴듯하게 그랬어요. 이 가인의 눈초리 보십시오. 시기의 눈초리고. 아벨은 양을 땄더라. 얘는 공부를 잔뜩 하더는데, 하나님 이걸 안 받고. 피 없는 제사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돌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노아와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과 뭐 노아의 부인인지 그 다음에 세 며느리가 여덟 식구가 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죠? 글보다는 그림이 때때로 우리에게 더 이해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더 뭐 좀 절박해요. 셈과 함과 야벳이고 아 노아와 노아의 뭐 이게 부인일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여기 세 며느리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잡고 땀내다가. 자, 이게 아주 인류 초기의 제사입니다. 이 원제사,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주셨는데, 이 가죽을 지을 입히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1. 범죄의 결과로 생긴 벗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2. 죄가 초래한 기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운 날이 와요. 그죠? 추운 날이 와요. 그 다음에 첫 제물로서 제사의 필요를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대신 죽음, 즉, 대속의 교리를 알려. 너 지은 죄 때문에 이 희생되는 양을 보라고요.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언젠가 너가 지은 죄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실 거는 미리 알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죽음. 가죽 옷의 의미는 바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 자, 여기 제가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8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하고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여기서는 창세 이후가 그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이렇게 걸쳤지만은 이 성경을 새 국제역과 또 킹 제임스 볼드는 이렇게 됐습니다. The lamb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않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를 이름이 농명되지 않, 거기다 걸지 않고 죽임을 당한 것에다 걸어놓았습니다. King James Version도 같은 의미로 됐어요. 여기 뭐, King James Version이 똑같아요. And the book of the life of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NIV가 조금 내려서 한글 킹제임스.
이거는 우리말 현재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있는 이거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헬라어는 이것저것 다 가능하지만 의미상으로 이렇게 해야 더 맞다고 봅니다. 헬라 이거예요. 헬라. 헬라는 히브리어보다 좀 모양이 좋죠. 예. 여기 이제 그게 뭐 to run to 해가 쭉 나가요. 마틴 루트도 이 킹 제임스 버전과 똑같이 번역했어요. 램이 독일 말로 람이에요. 람. Their verdict is from 안팡대. 창조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아, 그게 아주 좋아요. 그러나 RSV라든지 또 다른 것들은 이 NASB는 우리말 성경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이 번역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자, 그 원지사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은 누구를 제사로 들으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나 하고 시험하려고 했는데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한 산에서 이 산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다 성전을 건축한 그 산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대적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갑니다. 제3일에 모리아 산에 도착했어요. 모리아 산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 세우지는 바로 그 지점 그 제3일에 이제 도착한 것은 그 아이를 그 부조와 선자라는 책에 보면요. 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시를 받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아들이 사는 텐트를 가 봅니다. 세가지고 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어제 내일 아침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요? 모래산으로. 사흘 길이야. 120, 240, 뭐, 리에요. 멀어요. 60km에요. 60마일이에요. 밤새도록 가서 보니까 또 자고 있고, 또 기도하다가 또 가보니까 또 자고, 그러다가 아침 날 새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야야, 하나님, 저 제사 지내란다. 가자. 그래서 따라가요. 3일 동안 그 아이를 이미 떠날 때 그 아이를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3일 만에 이제 그 아이를 직접 바칠 때 그 아이가 살아서 자기 아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한 거나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올라가면서 그러잖아요. 이삭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여기인데 지고 가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응급기를 하는 말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너 지금 번제를 하고 가는 거야. 차마 말 못해가지고 하나. 우물쭈물 하면서 한 것이 예언이 됐어요. 이래서 저는 응급결에 한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결박이 히브리 말로 아케이다예요. 창세기 20장을, 22장을 히브리인들은 아케이다. 그러면 아, 창세기 20장, 22장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 이거 브란, 그, 저기, 화가. 예, 렘브란트가 쓴 그림. 막 칼로 칠라는데, 뭐, 천사가 막 손을 잡듯이. 사실은 천사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죠? 막 급해가지고. 네 아들한테 그 손 대지 마라. 이 칼이 떨어지라고. 이게 뭐 또 다른 그림입니다. 이삭이. 이삭이 한 뭐 일곱, 여덟 살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17, 8이에요. 100살 차이니까. 이삭이 아빠, 나는 죽기 싫어하고 그 산에서 내려가 버리면 잡아올 수가 없어. 이삭이 굉장히 아버지를 닮아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을 나무 위에다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나무에다가 놓고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급해요. 그 아이 손대지 말라. 네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않으니 내가 이제야 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시험하려고 한 것이 확실해요. 그때 뿌리 수풀에 걸린 숫 양이 한 마리 나가지고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도 제물이지만 이삭도 대신해서 죽어야 할 다른 분이 있음을 말해줘요. 모든 인류가 그를 위해서 죽어야 할 대성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 소장이 그게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제사 지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제사잖아요. 바로가 이게 가가지고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그럽니까? 아,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 절기가 뭐 아무 절기 아직 생기지도 전인데도 절기나 하는 말은 오직 한 절기밖에 없었어요.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바로가 말하길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어림도 없다.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은 아주 이렇게 아주 욕하는 것이요.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흘 일쯤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느냐. 그때 바로 하는 말이 모세 아론아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쉬게 한도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히시바템 그래. 그들로 쉬게 한다. 히시바템 샤바트가 이 샤바트에서 온 말이에요. 너희들 샤바트 하려고 그러지. 다시 말해서 샤바트 세버스잖아. 영어의 세버스. 안식일 지키려고 그러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출애굽의 동기와 발단이 됐습니다. 종기와 발단이 됐어요. 피 뿌리고 뭐 그림 여러분 다 양을 잡아가지고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문지방에다 대고 잡았습니다. 잡으면 피가 나, 문지방을 묻히죠. 나머지는 피를 어떻게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설주와 인방에 해가지고 여기에 네 곳에 피가 묻게 됐습니다. 이게 피가 막 묻었어요. 내가 발랐어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문! 문은 예수님이야. 나는 문이니. 네 군데 피 바른 것은 가시 면류관으로 피 못자국과 발에 피난 것입니다. 자, 제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시편 50편을 보다가 참 귀중한 걸 깨달았습니다. 시편 50편 4절 5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니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뭐 히브리어 있지만은 다 치우고 성도들을 모아라. 그들이 누구냐? 제사로서 언약. 성도는 구원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성도인데 그들은 언약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 언약을 믿고서 제사 구주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성도예요. 오늘날 우리는 양을 잡지는 않지만은 제사 드리는 백성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부지런히 정직하게 잘 드리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뭐 제사를 드리려고 하거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일단 딱 갖다 놓고 도로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선 화목 후 제사를 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미리 원수진 사람은 없겠지만 불화한 게 있었던 사람을 다 화목 미리 전화해가지고 또 문자 보내가지고 아, 나 잘못했다 그리고 안식일에 만나 같이 예배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기뻐요. 그렇죠? 제사는 가라 막 들으면서 형제가 나 미워 이건 안 된다 그거예요. 안 된다고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제는 죽은 제사 아니고 장을 잡는 제사 아니고요. 산제사. 삶의 제사예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입니다. 산제사. 산제사예요. 삶의 제사. 생활을 통한 희생과 육신적인 이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섬김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이에요. 영적 예배라는 말이 헬라는요. 영적이라는 보다도 합리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에 맞는 예배. 그래야 예배가 제대로 된 거다 이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요, 길입니다. 제물 자체는 죄인들의 죄를 사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제물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가리킬 뿐이에요. 제사제도와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성소제도는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제도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으나 구속의 방법을 알기 위하여 연구해야 하는 것이 이 성소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러한 지식에 근거하여 우리 정말 참된 예배를, 이성적인 예배를, 논리에 맞는 얘기를, 앞뒤가 맞는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에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